반갑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 초보자 가이드 영상이다. 이 게임에서 일본은 굉장히 강력하게 구현된 나라 중 하나이며 대충 방법만 알면 누구보다 빠르게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는 나라다. 보통 초반부터 중일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전차 및 공군보다는 그냥 보병 위주로 국가를 굴리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일본이 기동전에 기갑사단을 대량으로 굴리면 어떻게 될까? 아예 그냥 중일전쟁까지 미루면서 스페인 내전에 의용군을 보내 착실하게 장군작까지 해버린다면 일본군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오늘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일본은 기갑올인이라 중일전쟁 관련 중점은 최대한 뒤로 미뤄도 괜찮다. 일단 경제 관련 중점만 몰빵해서 땡기면 된다. 군수공장 올인하고 장비 생산은 보병 장비, 전차, 차량화 위주로 돌려준다. 초반부터 장군작을 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 장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갑사단을 운용할 장군 두 명을 골라줘야 하는데 그냥 가성비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 약물 남용 특성이 있는 도이하라 겐지를 키워주도록 하겠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중독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군 자체가 쓰레기로 변해버린다. 넌 쓰레기. 원수용으로는 명석한 특성이 있는 니시오 도시조가 좋을 것 같다. 스페인 내전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사단 3개를 의용군으로 보낼 수 있다. 나중에 사단의 숫자를 더 늘리면 의용군은 추가로 파병이 가능하니 일단 차량화와 기갑사단을 골라 스페인으로 보내주도록 하자. 자세한 장군작 방법은 시바스 유튜브의 장군작 영상에 나와 있으니 하나도 모르는 유비라면 꼭 참고해서 배워두도록 하자. 장군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형 특성 두 개를 올려서 적응가를 찍는 것이며 일본의 경우 기갑사단 관련 고위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기갑지휘관 특성을 꼭 올려줘야 한다. 장군작 하는 사이에 일본 본토에서는 새로운 중형 전차를 개발하여 생산을 집중한다. 어차피 초반부에 일본이 싸우는 상대는 중국으로 보병 물량으로만 싸우기 때문에 전차 설계는 대인 공격력에 몰빵한 형태로 설계하고 생산해준다. 일본의 열악한 생산력을 고증하여 전차 장갑은 리벳 장갑으로 구성하여 생산 단가를 바닥으로 낮춘다. 그리고 점점 육군 경험치가 벌리기 시작할 텐데 기동전 교리도 올리고 기갑사단 편제도 설계한다. 하여튼 열심히 장군작을 하다 보면 1938년 8월 스페인 내전이 끝나면 의용군들은 본토로 귀환하게 된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중국의 도발이 발생하면서 중일전쟁이 시작된다. 베이징 라인은 기본 편제 사단으로 그냥 틀어막아 두고 첩보원을 충칭으로 투입하여 협력정부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중공을 따로 공격하면 소련이 개입하거나 개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랑 1대1로 싸우고 천천히 중일전쟁 관련 중점을 올려 중국 군벌이 하나로 규합하여 전쟁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면 된다. 엉성하지만 기갑사단 편제도 대충 만들어졌고 이제 상륙을 가보자. 상륙 지점을 상하이로 결정했고 일단 원수용 장군부터 투입하여 9렙까지 올릴 계획이다. 편제를 살짝살짝 바꿔주면서 특성 조건을 맞춰주고 아까 499, 699 포인트까지 미리 올려뒀던 특성들을 찍는다. 그냥 전투하다 보면 자동으로 특성들이 찍힐 것이다. 근데 꼭 9렙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랩업 시켜서 필요한 공격 특성만 얻은 다음 육군참모총장으로 진급시켜 필요한 기갑 지휘관을 확보하는 게 더 좋다. 본인이 9렙까지 중일전쟁에서 존버하는 이유는 그냥 슈퍼솔저를 만들기 위한 컨셉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어느 정도 육성이 끝난 장군으로 기갑사단을 운용하면 이렇게 중국군이 개같이 갈려나간다. 여기서 바로 끝내도 괜찮지만 장군과 사단 육성을 위해 밀었다 빠졌다를 무한반복한다. 대도시인 난징을 점령하면 사단 하나가 훈장을 받을 텐데 이 상태에서 적에게 난징을 수복하도록 방치하고 다시 난징을 점령하면 훈장을 또 받게 된다. 이렇게 훈장을 계속 수집하면 기갑사단 하나하나를 전부 슈퍼솔저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해보라, 장군도 9렙에 올 특성을 찍었는데 거기다 사단까지 훈장을 도배하면 얼마나 강력하겠는가. 저 영롱한 훈장을 보라. 벌써부터 든든하다. 일단 훈장은 돌파 및 조직력부터 3에서 4개씩 수여하면 좋다. 같은 특성의 중복으로 훈장을 수여하면 줄 때마다 효과가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가 진행되면 전차의 설계도 점점 튼튼하게 바꿔주면 된다. 아시아를 끝내고 유럽에 진출할 때는 연합국의 기갑사단과 싸워야 하므로 주포랑 각종 장비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차량화 대신에 기계화도 연구해서 생산에 들어가며 남은 육군 경험치로 개조도 해준다. 개조는 생산비용부터 투자해서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자. 그리고 육성하는 장군은 계속해서 관찰 및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특성을 보고 골고루 올라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금 이 장군은 7렙으로 만렙까지 2렙 정도 남았는데 벌써 공격 스탯이 9로 1개까지 올랐다. 이러면 육군 정신에서 과감한 공격을 찍고 있을 이유가 없다. 차라리 세심한 준비를 통해 50% 확률로 계획과 보급 특성을 더 올라가도록 바꿔주는 게 좋다. 이렇게 잘만 관리해주면 장군 스탯을 9999 전부 1개치까지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은 아쉽게도 스탯 조절을 실수해서 이렇게 나와버렸다. 그래도 공격도 9까지 올랐고 나머지 스탯도 나쁘지 않기에 이제 원수로 진급시키겠다. 공격과 관련된 특성을 모조리 다 올리고 보급까지 찍어 기갑 4단에 최적화된 원수로 개조시킨다. 거기다 육군 기동 천재로 임명하여 일본군의 4단 속도 15%의 엄청난 버프를 걸어준다. 자, 그리고 이제는 잊고 있었던 장군 한 명을 다시 키워야 하는데 약물 라면으로 한가롭게 꿀을 빨고 있었던 도이하라 겐지다. 아까처럼 중국 전선을 밀고 당기며 똑같이 육성을 시켜준다. 이게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중국 끝내고 바로 유럽이든 아메리카든 진출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갑사단은 거의 풀편제까지 업그레이드했고 훈장도 잔뜩 지급하여 기갑사단 자체는 이미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롬멜 빰사대기는 때릴 수 있을 정도다. 근데 정신없이 장군작을 하다 보니 연합과 소련이 추축국을 개같이 박살내며 게임이 끝나가고 있다. 이제 슬슬 데뷔를 준비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러운 상황. 빨리 중일 전쟁을 마무리하고 유럽에 진출하여 벌써 승전국 행세를 하고 있는 영국과 소련을 박살내도록 하겠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육성했던 일본의 기갑사단의 파괴력을 보도록 하겠다. 난징 전선에 투입된 기갑사단은 딸랑 24개. 이 병력으로 순식간에 중국을 끝내도록 하겠다. 그냥 자동공격으로 돌리면 한 달 만에 중국을 마무리하고 협력정부를 통해 각종 자원과 인력,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다. 지금 일본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 시비를 건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개입할 명분이 없어 구경만 하고 있다. 즉, 영국과 소련만 끝내버리면 전 세계는 추축국의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다. 1943년, 수상하게 일본말을 잘하는 기갑사단 12개가 독일 본토에 등장한다. 지금 독일은 베를린 코앞까지 밀린 상황이라 조금만 더 박살나면 아예 항복하는 상황. 1944년 초부터 일본의 기갑사단이 독일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선에 배치하고 딸깍 한 방이면 시원하게 다 밀어버린다. 지금 추축국은 제공권도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산 기갑사단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의지와 정신력만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포위로 연합군은 순식간에 10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잃었다. 그리고 무솔리니의 푸짐한 똥으로 구멍이 나버린 남부 전선도 천천히 정리한다. 이탈리아의 북부, 산악지형은 평소에 뚫기 힘든 지형이지만 지금 일본군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면 페널티도 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연합군 보병의 기본 이동속도는 4 정도 나오지만 일본군은 기본 속도가 12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적군들은 도망도 가지 못하고 깔끔하게 섬멸된다. 서유럽 전선은 이제 정리가 끝났고 다음 목표는 소련이다. 그냥 동부전선에서 그나마 보급이 잘 되는 지점에 병력을 배치하고 딸깍해주면 끝. 평소 남들처럼 기갑사단을 굴려보고 싶지만 뭔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장군작을 해보는 게 좋다. 장군작 하나에 그 쓰레기 같던 일본의 기갑사단이 이제는 독일, 소련, 연합군을 다 씹어먹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들은 절대 손실해서는 안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훈장과 경험치로 인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은 자제해야 한다. 이후에는 독일이 소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들을 공격해서 밀어주고 극동에서도 공격을 시작하여 소련군의 항복 한계치를 최대한 압박한다. 보면 알겠지만 장군의 보급 스탯이 높아서 저런 열악한 지형에서도 나름 잘 싸운다. 자, 이제 소련은 끝났고 연합국도 빠르게 끝내보겠다. 지금까지 대공 없이 기갑사단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넣어야 한다. 다음 상대가 영국, 미국이라 이놈들은 공군이 많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본토에서 백수처럼 놀고 먹고 있는 호텔을 유럽으로 옮겨 영국 해협에 제해권을 확보, 영국 본토로 건너가 기갑사단으로 깔끔하게 밀어버린다. 다음 상대는 미국인데 쿠바 쪽에서 상륙을 해보도록 하겠다. 나름 후반 미국이라 공장도 많고 병력도 많지만 역시나 일본의 기갑사단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기동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미군들은 일본군의 뒤만 쫓다가 동부를 다 날려버린다. 동부를 점령하여 미국의 산업을 박살내고 기술을 서부로 돌려 사막과 산악지형으로 진격. 여기부터는 기갑사단의 돌파가 살짝 막힐 수도 있는데 슈퍼솔저인 일본군은 의지로 그냥 뚫어낸다. 깔끔. 사실상 오늘 게임은 장군 2명과 24개의 기갑사단으로 마무리해버렸는데 장군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번 해보았다. 독일처럼 기본적인 스펙이 준비된 상태라면 더 좋겠지만 일본처럼 기갑에 대한 기초 배경이 전혀 없더라도 장군작을 통해 육성한다면 이렇게 강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 만약 중일전쟁에서 고생하는 유비라면 그냥 돌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스페인 내전에서 장군작을 하다가 1939년 근처에 중일전쟁을 시작하여 준비된 기갑사단을 딸칵딸칵 중국을 끝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키워둔 장군과 병력은 나중에 연합을 공격할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약물 남용으로 정상이 아닌 일본의 장군들 세계 최강으로 만들 수 있는 장군작.
지금 당장 해보도록 하자.